별롱, 이곳은 제주 돌문화 공원입니다. 지난주에 한번 왔었던 곳이죠. 여길 또 가려는 게 아니라 오늘은 여기 바로 옆에 교래 자연 휴양림 곶자왈이 있거든요. 그곳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림길에서 위로 가다 보면은 야영지 입구를 지나쳐서 조금 더 가다 보면은 여기 이렇게 생긴 주차장들이 쭉 나오거든요. 주차장들을 다 지나치고 가다 보면은 이렇게 우측으로 교래 자연 휴양림 입구가 있습니다. 입구에서 조금만 들어가면은 매표소가 있거든요. 1분만 걸으면은 매표소가 나타나는데요. 1,000원, 입장료 1,000원인 거죠? 네. 전국에서도 이런 곶자왈을 베이스로 자연 휴양림을 만든 곳은 여기가 유일하다고 아까 써 있었죠. 그리고 이곳 휴양림은 숙박시설도 운영을 하거든요. 숲속의 초가는 초가집이에요. 제주도 전통 가옥이고요. 숲속의 휴양관은 현대식으로 만들어진 현대형 숙박시설입니다. 펜션 같은 거예요. 안에서 음식 같은 것도 조리해서 먹을 수 있고 그런데요. 숲속의 초가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구경하시죠. 굉장히 근사한 숙소죠. 여기에 묵고 싶으면은 매월 1일 예약이 시작된대요. 그때 재빠르게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제주도 이런 곶자왈 같은 데 걷다 보면은 첫 번째로 공기가 되게 청량감이 달라요. 그리고 새들 노랫소리가 온갖 새들이 지저귀는데 왜 도심에서는 흔히 듣기 힘든 막 휘리릭 하는 막 되게 이상하게 우는 새들 있잖아요. 그런 새들이랑 막 이렇게 막 푸드득푸드득 날아가는 거 보면은 새들이 막 깃털이 되게 화려한 애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나무들 아직까지는 좀 여름 시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돼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은 여기 이런데 바위 같은데 다 이끼가 끼는 거예요. 그래 마치 숲이 그 원령공주 아시죠? 그 원령공주에 나오는 그런 원시림처럼 초록초록으로 탈바꿈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곳이 숲속의 휴양관입니다. 그냥 현대적인 건물이죠. 펜션 같은 리조트 같은 그런 건물이죠. 이런 게 A동, B동, C동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뭐 크기도 원룸도 있고 좀큰 평형수의 휴양관도 있고요.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원시림 같죠. 나무에 또 다른 나무가 막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서로 높은 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되게 신기한 곤충들이 많이 있나 봐요. 곳곳에 곤충 포집기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이 녀석 보소. 아주 하는 짓이 깜찍하네. 이 녀석이 죽은 척을 하고 있어요. 13초 만에 깨어났습니다, 이 녀석이. 자, 그리고 입구에 들어서면은 오름 산책로, 생태 관찰로, 그리고 생태 체험관이 있어요. 여기 곶자왈 생태 체험관부터 한번 둘러보죠.
따라란, 이곳이 바로 곶자왈 생태체험관 입구인데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화산섬 제주도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미디어로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 가지 화산탄이라던가 화산암, 기반암, 그리고 이런 화석 같은 것들도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켠에는 화산석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미디어가 있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곶자왈이 지금 환경 파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곶자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 희망을 이곳에다가 적어서 남기는, 그래서 여기 모인 모금액으로 곶자왈을 사들인대요, 이 재단에서. 이 곶자왈 땅이 개인이나 아니면은 기업들한테 있으면은 그거를 자꾸 개발을 하잖아요. 개발을 못하게 막으려는 노력인 거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야외 정원이 있어요. 그래서 한 바퀴 둘러보시고 정원 이렇게 한 바퀴 거닐면서 아주 구경 잘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트레킹 시작해 볼 건데요. 제가 오름 따라서 2시간 30분 걸리는 코스는 좀 무리고요. 여기 생태 관찰로 짧게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름 산책로는 여기에 오름이 있잖아요. 큰 지그리 오름이라고 오름이 있습니다. 현재 위치 여기에서부터 쭉 가서 2시간 30분 동안 걸어서 큰 지그리 오름 전망대를 찍고 다시 내려오는 게 오름 산책로고요. 그리고 생태 관찰로는 이 옆으로 난 새 길이에요. 생태 관찰로를 따라 이렇게 쭉 한 바퀴 돌고 오는 게 40분짜리 코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생태 관찰로만 보시면 되시고요. 좀 여유 있게 보실 분들은 여기 오름 산책로 쪽으로 가셔서 오름 끝까지, 전망대까지 올라갔다 내려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좁은 길을 통과해서 가야 돼요. 자,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이끼가 잔뜩 낀 산책로가 나오는데요. 와, 정말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겨우 내내 이끼가 마르지도 않고 잘 버티더니 이렇게 꽃까지 피었습니다. 교래 자연 휴양림은 한물지와 돌출지가 불연속적으로 형성된 지형으로의 영향으로 난대수종과 온대수종이 공존하는 독특한 식생과 다양한 식물상을 갖고 있으며, 전형적인 이차림 지대와 달리 숲이 안정되어 있고 서식 식물종이 다양해 원시림 식생의 특징과 공통적인 부분을 잘 간직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로 곶자왈 지대에 조성된 교래 자연 휴양림은 230헥타르의 방대한 면적에 숲속의 초가, 야외무대 등이 갖춰진 휴양지구와 야영장 및 취사장, 풋살경기장 등이 자리잡은 야영지구 곶자왈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생태체험지구, 3.5km의 오름산책로를 통해 큰 지그리 오름 산행을 할 수 있는 산림욕지구 등 총 4개 구역으로 나뉘어서 조성되어 있다. 다 생그러워. 자, 마침내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끝까지 왔어요. 이제는 반대편으로 쭉 돌아서 다시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대부분 평탄한 길이었고요. 노약자나 아이들도 충분히 걸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길입니다.